여기까지가 비유동 자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의 부채와 자본 부분을 봅시다. 자, 먼저 부채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을 합니다. 앞서서 비유동 부채는 과거에 고정 부채로 불렸다고 했었죠. 이 역시 구분은 상환 기간이 1년 이내면 유동 부채고요. 1년이 넘으면 비유동 부채입니다. 자, 여기서도 어려운 단어는 없을 거예요. 자, 보시면 매입 채무는 매출 채권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외상으로 사와가지고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요걸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으로 나눠서 기입을 했었는데 새로운 회계 기준에서는 그냥 매출 채권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당좌 차월은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 당좌예금 100만원을 맡겨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50만원까지도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초과액이 바로 당좌 차월입니다. 참고로 이 당좌 차월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만 해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수금이 다소 낯선데요. 요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원천 징수와 관련된 세금을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선수금과 선수 수익의 차이는 영업 외 수익이냐 아니면 영업 수익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어서 미지급금하고 미지급비용이 상당히 좀 애매하지요. 자, 전자는 이제 외상으로 구입을 하고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고요. 후자인 미지급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월급이나 뭐 월세, 예?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지급 날짜가 지난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습니다. 요건 법인세법에 의해서 미래에 부담하게 될 추가액을 말합니다. 또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있는데 요건 비유동 부채 중에서도 지급 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처리하는 계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유동 부채였고요. 비유동 부채에 보면 전환 사채가 있는데 요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BW라고 해서 나중에 신주가 발행되면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입니다. 이상으로 부채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부채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안전성 비율이죠. 뭐 유동 비율이라든가 부채 비율, 또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매입 채무에 대한 분석인데, 요것도 뒷부분에서 활동성 분석을 할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부분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먼저 자본금에는 보통주와 우선주 자본금으로 세분이 되고요. 자본잉여금에서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놈은 액면가를 넘는 주식 발행액을 뜻하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기업이 주당 5,000원짜리의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회사의 미래가 아주 유망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액면가보다 웃돈을 주고서도 매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이런 수요를 반영을 해서 액면가는 5,000원인데 실제 발행되는 가격은 7,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액면가 5,000원에 대한 금액은
자본금으로 잡히고 이것을 초과하는 금액 2,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지요. 즉 액면가 이하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액면가와 발행 가격의 차이가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자는 계속해서 결손금이 발생해가지고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장부와 실제 자본금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이것을 현실에 맞게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자기 주식이라는 것은 발행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재발행할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당 건설 이자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즉 항만이나 댐, 지하철이나 뭐 전력 설비와 같이 완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죠. 이럴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아무런 대가가 없다면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겠죠.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자본금에서 미리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계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 출자 전환 채무란 뭐냐? 자, 채권단이 빚진 돈을 회수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를 자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고 부채만큼의 주식을 대상 기업으로부터 받아내게 됩니다. 바꿔 말한다면 회사의 소유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해당 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주가는 이제 폭락을 하게 될 것이고 채권자와 주주에게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빚진 돈 대신에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고 주주들은 그들 주식의 일정 부분을 포기해서 출자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자, 요건 당기순이익 가운데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되거나 자본금으로 대체되지 않고 회사 내에 유보된 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보이익이다 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계정 과목들은 전부 다가 누적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익잉여금은 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잉여금은 상품이나 기계장비, 건물 등의 다양한 항목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즉 장부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자산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부 가격으로 매겨진 자산을 매각하면 부채도 갚고 주주에게 자본금도 반환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금액을 청산 배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대차대조표에서의 현금은 오로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만 나타납니다. 잉여금이라고 해서 현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이러한 이익잉여금은 크게 이익준비금하고 임의적립금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익준비금은 뭐냐 하면 상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기업 내부에 유보시킨 금액을 뜻합니다. 상법에 보면 자본금의 절반에 이를 때까지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적립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현행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이러한 대차대조표가 이플스를 적용하게 되면 재무상태표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세세하게 작성 규칙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에 포함시킬 최소한의 항목만을 대분류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계정 과목의 분류나 표시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소한의 항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림처럼 나오는데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외에도 재무상태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용어나 개정 과목의 순서를 변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선택에 따라서 비슷한 항목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별도의 계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재무상태표에는 대분류 계정만을 표시하고 그에 따른 세세한 개별 항목들은 주석으로 공시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처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을 해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동성 순서대로 나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